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여자들의 꽃마사인 내 모습을 절대 오해는 마 누가 봐도 젠젠젠젠 젠틀맨 내가 바로 젠젠젠젠 젠틀맨 나를 가져봐 고1 때 정말 그 미래의 어떤 차나 장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 꿈 하나로만 살아가고 있을 때 빵집에서 그 약생을 발견했어요. 그냥 청년에 반했다 고백을 했어요. 당신을 사랑할 것 같다. 뭐 그런 얘기를 명실상부한 내 인생의 첫사랑. 그 마음이 채 정리가 되지 않은 어떤 사랑이 왔는데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학위에 올린을 떠나는 어떤 절박함. 지금 소수인데 왜 그렇게 방대하게 런닝을 시켰는지. 10kg를 100 몇십 kg 아닙니까 다 체격이. 그때도 그렇게 내가 뛰면서 이게 씨름 소수인지 마라톤 소수인지. 아, 다시 운동선수로 돌아온 것 같다, 지금. 냄새가, 이 새벽 냄새야. 10kg 장난 아니다. 그 니 뭐 때문에 용왔나, 아침에? 내 말이. 형, 왜 이거 한다 그런 거야? 마라톤을? 아니, 그때, 여름 학위 올려놓고 그런 얘기 하다가, 여름 학위 올려놓으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 물어보더라고. 마라톤? 아니 그래서 런닝이 그렇게 뛰거든 누구하고 뛰고 싶냐 해서 그래 이왕이면 이름 뛰고 싶다고 그랬지 이미는 돌아보기도 옛날 생각나잖아 영감을 얻기보다 그냥 영감이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형 참가한 사람들 중 제일 뚱뚱한 것 같아 형이 형 몸무게로는 무리래 이거는 그러니까 10분 못해요 아, 너 뛰는 거야 걷는 거야? 10kg? 네 몇 학년이야? 초등 1학년? 예. 형 빨리 뛰면 안 되잖아 처음에. 아 지금 빨리 뛰면 안 돼. 아, 어 하다가 뛰기 시작했어. 아 옛날 생각난다. 산길 같은 거 뛸 때. 아 계단도 있어. 형 마이크가 벌써 무겁게 느껴져. 어떻게 해? 야 근데 오늘 저 초등학생들한테 잡히면 안 된다. 에이 초등학생보다는 내가 걸어서도 이기지. 보폭이 다른데. 아 체력이 진짜 형형형형 형, 형, 형. 따라잡혔어 아 뒤에서 쫑알쫑알대면서 진짜 잘 따라오네 얘들 안 힘들어? 그려 놀면서 얘네들 초반 페이스가 좋구나 나는 이게 뭔 고생이야 나는 왜 그냥 오늘 하루만 그냥 씨름 선수가 돼봐 차이가 너무 나는데